자, 그다음 그 106페이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106페이지 그죠? 106페이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인데, 자, 여러분 그죠? 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의사표시 파트인데, 자, 의사표시 파트가 그죠? 의사표시 파트가 의사표시 파트가 의사표시가 되는 과정을 한번 쭉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세하게 그죠? 그 여러분 의사를 표시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표백주의다 이랍니다. 표시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표백주의라고 그러고 여러분 발신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발신주의.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주의. 내용을 완전히 알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요지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용을 알았을 때, 그죠? 하는데,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여러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이렇게 하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가리키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인데, 이건 어떻게, 어떻게 주로 시험 문제 나오냐면은, 의사표시가 있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 하면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즉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어떤 게 있습니까? 유언, 유정, 소유권의 포기, 뭐 권리의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지? 요거. 포기,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하는 거. 여러분, 그죠? 요거. 그래서 의사표시가 있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죠? 이 표백주의고. 자,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이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있는 의사표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표시 효력! 이렇게 하면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무슨 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도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대방 소나기에 쥐어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볼수 있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볼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요거 핵심 단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놓여 있는 겁니다. 뭐 하는 거? 놓여 있는 것. 그 상대방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반드시 소나기에 쥐어줄 필요 없고 상대방이 볼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뭐 놓여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해도 뭐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거. 효력이 발생한 놓여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 그럼 여러 가지 여러분 민사집행법이나 민사소송법에 여러 가지 뭐 상대방 받지 않을 때 유치송달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송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건 우리가 필요 없고 놓여 있으면 된다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우리 뭐 요것만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예외가 발신주의다 하는 거. 발신주의는 우리가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 어디 있냐면은 우리 책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110페이지 맨 위에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 그죠? 우리 110페이지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 몇 개입니까? 다섯 개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떠냐 한번 적어보면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제한능력자라고 하지만 미성년자 그죠? 19세 미만자를 제한능력자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 제한능력자라고 하지 않고 무능력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무능력자 왜냐면 그거는 일본 민법에서도 나오고 일제시대 때 용어고 너무 그 상대방을 무시한다 그래서 지금은 무능력자라 하지 않고 제한능력자라고 하는데, 그 제한능력자.
가장 능력자, 상대방 최고에 대한 법정대 상대방 최고, 요 촉구, 최고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확답, 이건 발신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제한 능력자를 우리끼리는 뭐 옛날처럼 무능력자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무권대리 상대방 최고에 대한 확답, 하나 더, 세 번째 채무인수 승낙 여부 최고에 대한 확답. 그럼 여러분 요 최고 촉구에 대한 확답은 이거 말고 매우 많습니다. 이거 말고 매우 많은데 나머지 여러분 최고에 대한 확답은 도달주의입니다. 근데 요 세 개만 최고에 대한 요런 뭐 법정 대리인의 확답, 본인의 확답, 뭐 이런 확답은 요 세 개의 확답만 발신주의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가 무무채무인수 요렇게 외웁니다. 다시 뭐 무무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은 발신주의고, 그 외에 이거 말고 최고에 대한 확답은 많습니다. 그 외에 최고에 대한 확답은 전부 다 뭐 도달주의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세 개와 무무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과 네 번째 사원총회 소집 통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격지자, 자 요거 다섯 번째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 그러면 요 격지자 계약에 있어서 승낙이 있으면 계약 승립합니다.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 승립 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격지자 간의 승낙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건 전부 요 세 개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발신주의다 하는 거 다섯 개 꼭 기억해야 되겠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죠? 어쨌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의사표시 효력에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주의가 원칙이다?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그래서 도달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죠? 그 부도달, 도달하지 않았다, 연착, 부도달, 연착, 오달의 불리건. 여러분 표자는 일단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만약에 부도달, 도달하지 않았거나 연착됐거나 오달, 다른 사람에게 배달된 불리건, 불리건 누가 입느냐 하면은 표자가 입는다 이렇게 합니다. 누가 입는다? 표자가 입는다 하는 거. 그래서 부도달, 연착, 오달의 불리건 누가 입는다? 표자가 입는다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의사표시의 대기본 원칙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의사표시하는 사람은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되냐 하면은 발신할 당시에만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일단 표자는 언제? 표자는 발신 후 사정 변화 또는 사정,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사정 변경이라고 외웠는데, 표자는 언제만 능력이 있었느냐면 발신할 당시에만. 언제? 발신할 당시에만 능력이 있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망하거나 도달하기 전에 사정 변화는 사망하거나 또는 능력을 상실할지라도 사정 변화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되냐면은 표자는 할 당시에만 능력이 있으면 되고, 하고 나서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능력 상실할지라도 됐습니까? 도달하기만 하면은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의사표시의 효력이
요 발생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사비 요게 대기본은 지금 효력이 발생하면 철회할 수 없다인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표백주의와 발신주의는 표시 발신하면은 바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뭐라는 게 없다, 철회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럼 이 철회는 어디에서만 있냐면 도달주의에서는, 도달주의에서만 철회가 있습니다. 도달주의는 도달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고, 도달 후에는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요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그죠 그 수력 능력은, 어사피 수력 능력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행위 능력자라야 된다. 상대방은 행위 능력자라야 수력 능력. 근데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다. 자,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되었어. 자, 수력 능력은 행위 능력인데 이 수력 능력도 도달주의에서 필요한 거죠. 자, 근데 수력 능력은 행위 능력인데, 자,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한 경우는, 도달한 경우는, 자, 원칙은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칙 효력 발생하지 않고, 예외, 누가? 법정 대리인이 안 경우. 원래 그러면 제한 능력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도달됐냐면, 법정 대리인에게 도달돼야 되는데, 제한 능력자에 도달됐다, 원칙 효력 발생하지 않고, 예외 법정 대리인이 안 경우 효력 발생한다 하는 거. 효력 발생하고, 그다음 또 법정 대리인이 알거나, 자,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됐다, 원칙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한 능력자 스스로가, 도달을 주장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제한 능력자 스스로가 도달을 주장하는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안 것으로 본다는 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효력이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많지만, 이 정도만 하면 어차피 효력에서는 거의 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고, 공시송달은, 여러분 공시송달 요건인데, 그죠? 여러분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은 첫째, 표자의 과실 없이, 요게 중요합니다. 표자의 뭐 없이? 과실 없이. 그럼 표자의 과실로 하면 공시송달 못합니다. 표자의 과실 없이 상대방은 있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모른다.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의 뭐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절차에 따라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하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12페이지에 대표 예제로 가는데, 어사비 효력 발생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표자가 매매 청약을 발송 후, 자, 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할 당시에만 능력이 있으면 되고, 하고 나서 죽거나 하고 나서 또라이가 되거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고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도달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발송 후 사망하여도 청약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 맞죠? 그죠?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끊고. 자, 아까 했죠? 놓여 있으면 되기 때문에 수령을 거절해도 효력은 발생한다. 그죠? 거절한 경우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놓여 있는 때 효력이 생긴다. 맞죠? 자, 그 다음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 증명의 우편이 발송되고. 자, 근데 여러분 도달주의인데, 우리가 판례가 그죠? 내용 증명 우편, 등기 우편은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된 거로 본다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근데 보통 우편은 반송되지 않아도 도달된 거로 보지 않습니다. 자, 내용 증명 등기 우편은 만약에, 뭐, 여러분, 그,
우체부가 그죠? 상대방이 주고 확인을 받잖아요, 그죠? 확인을 받기 때문에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된 거로 본다 이렇게 합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간 뭐 도달된 거로 본다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핵심 단어는 뭐냐 하면은 내용 증명 우편입니다. 내용 증명 우편 그다음에 등기 우편 이런 거는 반송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된 거로 봅니다. 그러나 내용 증명이 아니라 일반 보통 우편 일반 뭐 그냥 보통 우편 이렇게 하면은 도달된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4번 갑니다. 효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자, 하고 나서 할 당시에만 능력이 있으면 되고, 하고 나서 제한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 아니죠. 할 때만 능력이 있으면 되고, 하고 나서 제한 능력자가 되든 또라이가 되든 죽든 간에 관계없이 어쨌든 효력은 발생하고 법정 대리인이 알았건 몰랐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누가 제한능력자가 되었냐면 반신하는 사람이 제한능력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할 때는 능력이 있었는데 하고 나서 제한능력자가 됐고 이거는 이제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요거 아까 반신 후 사정변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알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고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5번 갑니다. 매매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 증명이 상대방이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를 거절해도 아까 했죠. 놓여 있으면 되기 때문에 수취를 거절해도 효력은 어떻게 하고 발생하고 도달된 거로 본다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표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7장 대리 하는데 여러분 대리는 그죠? 대리는 저번 주에 우리가 그 11월 달에 할 때 그죠? 기초 강의 할 때 기초 강의 할 때 요 대리 11월 12월 초에 할 때 그 기초 앞에 강의에서 대리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는 어쨌든 여러분 의사 표시하고 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 꼭 기억하고 그 의사표시하고 대리를 두 개만 꼭 쥐고 있으면 총칙은 거의 뭐 제 역할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리는 우리가 그 기초 강의할 때 무건 대리 빼고는 거의 제가 대부분 한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더 요 대리 잠깐 쉬었다가 대리 설명하고 오늘 강의 끝내고자 합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대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